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 또한 민생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터에서 최근 우리 인터넷 공간에 나라가 니 거냐라는 문구가 등장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등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집단 행동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니 것이냐는 부동산 문제에 국한된 논란이거나 물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왜 정부가 필요한가? 즉, 무정부주의를 연상케 하는 이런 폭발음은 지난 4년간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 통행식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개탄과 원성이 나라가 네 것이냐는 말 속에 함축시켜 놓고 있는 점에서 전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데이비드 러시먼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논란은 정치공학적 인측면에서 민주정부의 무능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무정부주의 주장과 일맥 상통할 수 있다고 봐서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누구든 사람이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또는 집단이 제시해 주는 성과물을 탐탁지 않게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주장과 같습니다. 오직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자신들만이 스스로 내리는 결정에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그런 주의 주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기세가 꺾이고 그 나라 국민이 현 집권 세력에 크게 실망하게 되면 무정부주의는 호소력을 갖게 된다고 러시마는 일갈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무정부주의는 특히 선택의 자유가 넘치는 온라인상에서 크게 만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 논란은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벌어졌던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시위 현장에서도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니 거냐라고 정부에 항변하는 주된 이유는 현 정부에 의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추진 자체에 크게 실망감을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정부주의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20년대 무렵부터 중국으로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일본으로 건너간 유학생
노동자들 중에서 민족해방운동이 한 개념으로서, 이념으로서 싹트기 시작해서 점차 국내로 전파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당시 명망 있고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회영, 단재, 신초, 유자면 등은 1923년 베이징에서 자유의지, 자유연합에 의한 무정부주의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상호 합의해서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회영의 주장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독립운동이 불미스러운 분파작용과 임시정부 내부 혼란으로 이런 운동이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구동이 개인적 영웅 심리에서 생긴 권력욕에 따른 임시정부 내부의 혼란, 이런 것을 배격하고 진지한 독립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유평등 원리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독립운동상의 분열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임시정부에서 벗어나서 무정부적인 결사체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라는 책임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5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대통령 임기는 1년 10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선에서 60% 가까이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8.5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석수 차이는 컸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이 크기도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데 최근 전국은 마치 민주당 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하나무인격으로 크고 작은 치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도 특히나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법을 만들어서 자화자찬하는 형국이 대세인 듯합니다. 반대의견이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듯합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중감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했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원회 멋대로 강제 배정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상호 신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그런 장관급 인사를 25명이나 강행 임명하는 그런 유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내드는 무모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임기 동안 수도 이전에 걸맞는 공론화된 공개된 어떤 진지한 검토가 있어왔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수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위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이 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통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못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논란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권력을 제 소유물로 알고 마음대로 휘두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강행 임명함으로써 국정 혼란 사태는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정 수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조국과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 사건 등 청와대의 비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버리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문제를 만들고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 쪽 비리 수사는 전부 오리무중에 빠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엄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윤미향 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이라든지 KBS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라든지 MBC 권한 유착 의혹이라든지 나임 펀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의혹 등 모든 의혹이 방치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취임 초기에 전 정부에 대해서 들이댔던 적폐 청산의 수준에 버금갈 수도 있는 이런 이슈들이 정권이 이름으로 위험해야 되고 있는 것 또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생명력과도 같은데도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문제를 5년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 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7천억 들여 새 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쇄 조치 중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을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그럴 권한을 대통령께 부여하고 있는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현안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문제라 할지라도 자본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라고 갑자기 언명치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수천억 적자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은 인건비 상승이 뻔한 무리한 직고용을 지시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지역 민원성 사업 수십 건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선심쓰듯 면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국토개발행정을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보건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예비 타당성 조차도 무시하고 없애는 이것은 국토개발행정의 ABC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국토개발행정 중에 있어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무시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 상당수는 부실화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임기 후에 논란이 가중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 선거 규칙을 선거 당사자가 반대하는데도 마음대로 여당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라든지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여당 마음대로 변경 기도한 이런 문제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 대통령 정권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가 네 거냐고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헛바지로 취급하거나 우롱하는 것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권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그 헌법 질서라든지 법치주의 근간을 그리고 민주주의 어떤 그 기본을 흔드는 식의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을 양산해 놓은 상황에서 임기 4년차를 대통령께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측을 불허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유세정동한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외에 크고 작은 특히나 국민의 나라가 네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는 일들을 벌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임기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 정부의 그동안의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가 네 것이냐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적 사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현 상황 전혀 간단해 보이지도 전혀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